둘, 셋, 야! 20살이 되면서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학창시절 2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타임캡슐을 고등학교 뒤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에 묻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꺼내자고 약속했다. 타임캡슐을 뭘 넣었는지 서로 비밀로 했고, 만약 결혼하지 않게 된다면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리고 1년 후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자기야, 오늘 우리가 사귄 지 10년이 되었어.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정말 로맨틱해. 나도 너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떠나간 뒤 대학 시절에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이나 숨기는 거 없이 모두 털어놓는 게 어때? 그게 좋겠다. 그래야 결혼 생활 시작하고 서로 조심할 수 있잖아? 역시 우리 예비 남편이야. 그럼 서로 숨기는 거 없이 한번 시작해볼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맞다! 전에 네가 해주던 된장찌개 진짜 맛없었어! 찌개에서 어떻게 개똥맛이 날까? 자기야, 그런 거 말고, 응? 이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 말고. 맞다. 내가 그러면 고등학생 때 졸업하고 20살 때 말이야.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약혼자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자기한테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어. 내가 그전 여자친구 목까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같이 학교에 가서 나랑 같이 타임캡슐 열어볼래? 아니야. 어떻게 너랑 전 여자친구랑 묻었던 타임캡슐 같이 열어봐. 아니야. 됐어. 진짜. 됐다니까.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생각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며 약혼자는 고집을 피웠다. 아마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도 있었을 것이다.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여전하구나. 이쯤 제일 큰 나무였는데. 여기 있다! 나 이 나무 아래다가 타임캡슐을 묻어놨었거든. 바로 여기구나. 잘 있을려나 모르겠네. 여기다 분명히 묻어놨었는데.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다. 내가 10년 전에 묻어놓은 타임캡슐이 아직 잘 있었구나. 이거는 내가 묻은 타임캡슐이고, 이거는 전 여자친구가 묻은 타임캡슐이야. 난 내 거부터 열어볼까?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떤 거를 소중하게 얘기했을까? 이건 전 여자친구가 짜준 머플러? 머플러? 그리고 이거는 전 여자친구가 써준 편지야. 편지? 그랬구나. 전 여자친구가 그랬구나.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타임캡슐에 뭘 넣어놨을까? 열어봐야겠다. 자기도 같이 볼래? 그래. 엄마 아빠, 저 배고파요.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여행을 갈 거야. 그래. 없는 일은 별이지만 마지막으로는 여행 가보자고 하더라.
친구들은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럼 실컷 먹게 해줄게. 어? 아이고 저기 버스가 왔네. 자 타라 아들아. 네. 시골에 있는 계곡으로 갈 거야. 에, 알겠지요. 합체. 여보, 마지막 휴가가 되겠네요. 아, 그렇겠지. 이번 여행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렸거든. 일단 타자고. 이 버스 지나갈라. 우리 가족은 휴가를 갈 형편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여행을 떠났다. 가는 곳은 산속 외진 사람 없는 곳이라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가야지만 했다. 삼계석 근처까지 오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징징거린다. 덕분에 가족들만 내리게 해주기 위해 버스는 정차하게 되었다. 아이 배고파 배고파. 아빠 엄마 저 배고파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늑대야, 응? 좀만 참아. 다 와간다. 아, 안 되겠네 여보. 우리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먹어요. 예. 아이, 아저씨 빨리 가요. 배고파 죽겠네 진짜. 아, 가만히 좀 있어봐 늑대야. 자자자 다들 내리자. 에헤헤 밥 먹자 밥. 아유 배고프다. 엄마 아빠 빨리 밥. 그래 그래. 저 여기. 저기요. 여기 계란빵이 맛있대요. 아 여기 계란빵 그러면 두 개랑 그 다음에 국 하나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내려서 정류장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속보로 아까 탔던 버스가 낙석사고로 전원 사망이라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에휴, 아까 그 버스네.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게 무슨 소리야 바보같이. 지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니네 나 죽여버릴 거야. 날 독방에 넣어도 다시 나와서 다 물어 죽일 거라고. 이거 놔! 놔두라고! 빨리 들어와! 저 녀석 진짜 말 한 번 안 듣는구만. 살인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아주 무섭구만. 아이, 곧 사형당할 녀석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좀 조용히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유 어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슨 일이십니까 간수님들? 아이 스님, 교도소 종교행사는 잘 끝나셨습니까? 아이, 다름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형수인데 어떻게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간수 몇 명은 맞기까지 했다니까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제게 맡겨주십시오. 난폭한 녀석입니다. 스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 스님 좀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상대는 위험한 녀석입니다. 이 빡빡머리는 뭐야? 죽고 싶어서 내 방에 들어왔어? 자, 이걸 받으시오. 교도소 안에서 시끄럽게 굴지 마라, 멍청아. 지금 너를 구하려는 작전이 진행 중이니까. 아! 사형수는 그것을 보고 스님이 자신과 한패라고 생각한 것은 물론 자신의 보수가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신, 우리 보스가 보냈구나.
야 사형수, 오늘 점심이다. 받아라. 아, 감사합니다. 응? 뭐야? 요즘 사형수가 조금 너무 조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야, 어제는 나한테 윙크를 보냈다니까. 아니, 그런 쑥스러운 애정 표현은 스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자, 이걸 받으십시오. 뭐지? 이건 작전은 순조롭다. 역시 우리 보스. 그리고 우리 보스께서 작전 실행은 마지막 순간에 하신다고 하네요.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하, 드디어 그 사형수를 사용하는 날이로군. 아, 그러게. 자기가 죽는 걸 알 텐데 오늘 얼마나 난리를 피울까나. 벌써부터 에이. 걱정되는구만. 에이, 제수번호 444. 오늘 널 사용하는 날이다. 그래 그래, 조용히 하고 따라와. 에? 에휴, 그러죠 뭐. 오늘 사형 날이로구만. 응? 뭐야, 왜 이렇게 쉽지? 그러게 말이야. 가자.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 난폭하게 굴둔 놈을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만들었냐며 간수들에게 추궁당한 스님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한다. 저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8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석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묻었던 캡슐 안에서 나온 검은색의 정체는 전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낳은 아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은 마지막으로 깊은 산 속에서 가족들 모두 동반 자살을 할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내리지 않았다면 더 쉽게 죽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버스에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같은 사형수와 같은 한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죄수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희망을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자신은 탈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8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9탄은 좋아요 5,000개가 넘을 시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